대시할게요. 예. 오세요, 빨리. 올라. 네. 자,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요. 네. 다를까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이 양력이잖아, 본인. 아, 1월 19일이. 네, 본력으로 1월 19일. 근데 남편 거는 신분증하고 또 본 거하고 또 틀려요. 본 태어난 본 거. 본이. 7월 6일, 음력으로 7월 6일. 이걸. 예. 네. 신랑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살기 조금 힘들어. 살아요. 네. 헤어져가 있어요, 안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생각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그럼. 네. 오랜 세월 그래도 이때까지 잘 넘어 고비는 넘어왔다마는 이 신랑은 가다 가다가 산다 안 산다 소리가 나야 되고 힘이 들다 그래. 네. 이게 두 분이서 꼭 잘못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 이분하고 본인은 자꾸 어떤 일이 생겨도 생기게 돼가 자꾸 못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당 지수가 올해 우회되든 간에 작년 일곱부터 재작년부터 조금의 마음의 갈등을 겪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올해 확실히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나 이런 게 와가 있다 그래요. 일하나 저러나 내 네. 신상에 관해서 이거는 네. 일이 아니고 네. 신상에 관해서 그렇고 안당한 지주야 우회되는 놀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우회되는 간에 우리 안당은 신의 가물이 많았어. 무당팔자 비슷하면 다 비슷하다고. 네, 네, 그럼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네, 만하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냥 할게요. 네. 그러면 내가 이게 직감 예감 맞는 게 진짜냐 말았냐 내 예감이냐 내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그러냐 이런 게 많다 그래. 이걸 언제부터 겪었나 하면은 20세 20살 27 8부터 왔어. 오기는 왔다 갔다 했어 본인은.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이 강하고 네.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직성이 맞아야 되고 네. 그런 게 많다. 우회되는 간에 내가 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내가 일은 하고 있고 일은 찾고 있다마는 네. 그 일도 내한테 맞지는 않은 일이야. 아. 임시직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세월따라 내가 조금 인간이 변해와갖고 내가 적응하려 하는 거지 우리 안당은 사업체를 가지고 인간을 휘어들어야 되고 장사를 해먹어야 되고 내 밑에 사람을 두고 내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격이니까 네. 직성이 안 맞다 그래 일단 네. 하고 다니는 게 그냥 내 성격 다 내려놓고 먹고 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다 무덤 아닌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고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일단은 네. 그리고 내 애감 직감 좀 맞은 편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건강에도 내가 크게 나쁜 곳은 없다마는 네. 몸은 좀 약해라 그래서 힘든 네. 일은 못하고 네. 네. 하루 열심히 일하면 3일 약 지어 먹어야 되고 몸살기가 돈다 그게 이게 우에 보면 귀신노름인지 안 그러면 내 팔자 타령인지 내가 몸이 진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헷갈린다 그래요. 산신에도 말 빌었고 당신에는 용신에도 말 빌었다 여기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집안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만신네가 있어야 되는 집안이고 스님을 해도 스님을 해야 되고 이 집은 그게 딱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어떨지 생각하면 그거 탓인가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 내 멋대로 생각 안 하시고 근데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내가 결정해야 되고 아무리 신랑 있지만 호수아비 신랑이고 결정권이 내가 있다고 내 모든 점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추진력도 내가 있고 네. 이 신랑을 위해 보면 사람은 괜찮다마는 뚱한 고집이 있고 네. 그 소극적인 고집이 있다 그래. 네, 네, 네. 남한테 내비치지도 않고 속마음으로 잡는 고집이 세고 네, 이분은 네, 네. 거기다가 또 자기의 또 뭐라 그러노 자기의 표출이라 그러지 표현하는 능력도 굉장히 없어 없다 보니까 속으로 꽁꽁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네, 응. 맞아요.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남성답지가 않았다 그래 신랑자로 든든하지가 않고 본인 신랑은 내보다 아래가 되든지 안 그러면 나이가 먹으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남성미가 좀 짙은 남자 있지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런 남자가 언니한테 어울리는 남자인데 내가 무슨 마음에 이 남자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내 인생을 반은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했다 가야 결혼을 맞습니다 어. 네. 그렇게 내 이 남자를 들여갖고 내가 언제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생각했어 받아들이긴 했는데 적응이 도무지 되지를 않았다 네. 일단 점괘는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내 신상의 문제고 이런 직업 우선은 하고 있는 걸로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걸 보고 별 다른 건 없어 네. 언제가 기점으로 바뀌냐 네. 내년 내후년에 언니는 한번 바뀌어 내년 가을부터 내후년 봄쯤에 한번 직업 전환은 좀 있을 수 있고 언니가 네, 네. 근데 그것도 본인이 결정 안 하면 전환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고 일단 간에 내가 이제 일상생활 생활하는 걸 신상이라 그래 신상 문제가 조금 이랄까 저럴까 생각이 많으신데 이분하고는 일 때문이라도 떨어져가 있어야지 좀 이 고비가 넘어가고 덜해 같이 한 집에 살다가는 잠시라도 헤어진다 소리 난다 분명히 요번에 크게 났었어요 네. 지금 아직 현재 붙어있고 네. 이분은 당신 떨어지면 끈 떨어진 년이야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부분이다 네, 네. 그러면 남자답게 딱 붙들고 잘못했다고 빌든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답답기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다 네, 나이가 좀 먹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네. 원래 수준에 막혀가는 수준이고 이분은 하던 일도 놔야 되고 안 그러면 구설수가 뛰어들고 관제수도 뛰어들고 돈소리도 보고 원래는 어디 가나 좀 뭐 해라 소리가 나겠고 해라 소리는 뭐냐 하면 네. 뭐 이런 데 가갖고 안 좋은 거 좀 풀어내고 액살이나 막자 네. 재수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일이 날만한 해운년이야 그만큼 아. 안 좋아 아. 이분이 건강상도 조심해야 되고 일신장에도 이분은 건강해도 남자가 몸이 그렇게 건강치도 못해 두고 보면 그렇게 건강하지가 못하고 건강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혈압계통 주의해야 되고요 몸은 좀 약하신 편이야. 덩치가 약하다 소리가 아니고 네. 잔병은 조금 온다고 원래부터 몸이 무너지는 격이야 이분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강하도 큰 병 나면은 네. 한참이라고. 아. 잔병을 하던 사람은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다 쓰레 나가고 큰 병을 앓으면 감기가 걸리도 크게 한 번씩 앓고 가고 네, 맞아, 있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걸로. 예, 예. 볼 때 원래는 이 사람 건강운에서는 완전히 조금 바뀌어와요 완벽하게 바뀌어오는 거 조심하시라고 원래는 교통사고 등 기타 등등이야 말하자면 뭐 나쁜 수는 다 원래는 어느 수에 얻어 걸릴지 모르는 해라고 네. 언제부터냐 이달부터야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잘 몰라서 음력 이달부터라고 5월달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조심 일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에 대한 와이프도 딴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저랄까 생각이 많으시지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고요 내가 이 소리는 해야 되겠다 이 서방님 놔두고도 내가 바깥에 남친이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하자면 대박 있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팔자 땜이야 어떤 면에서는 언니 어린애 있거든 여자라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금 뭐 신랑한테 조금 미안하고 잘못하는 거잖아 그거는 네. 그래야 봐주는 게 있어 아 내가 미안하니까 어리로 가야 된다고 이 부분에 애정은 벌써 식은 지 오래됐고 이 신랑은 당신한테 애정은 있어 근데 당신은 식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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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었고 예, 어떻게 네. 보면 애기 가고 귀찮아 그게 부부관계로 볼 때는 귀찮아 그렇지만 당신은 어리로 상하는 내가 안 하면 어떡하리 저놈의 인간은 맞습니다 네. 그걸로 보고 있다 네, 네, 네. 각기는 서로가 뭐 남녀간의 애정으로 뭐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아도 우리 되든 간에 한 발은 내다듣고 바깥에 내놓고 한 발을 안에 들여놓고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짓 저런 짓을 내 뭐 의사가 있든 좋아서 했겠지 언니는 해도 마음은 쓸쓸해 한쪽이 늘 아. 내 신랑이 그걸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신랑이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다 그런다 이렇게 나와요 네 아이고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보는 중에도 묻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야? 응. 아, 질문도 해야지. 아직 대충은 이제 나왔잖아. 지금 가장 문제가 나왔고. 이 사람하고 응. 저하고는 지금 이 사람은 저하고는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이제 엄마가 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까지 아들하고 갈 수 있는지 저는 누구랑 지금, 아들이랑 언니랑 예 신랑하고 헤어지면 아들하고는 끝나는 건데 이 신랑은 근데 지금 안 나요 안 넣는 안 건데 예. 안 넣는 건데 예. 그건 또 언니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언니가 결론 내는 거라 하잖아 갈 자리는 언니한테 있으니까 아. 근데 이 아들하고 당신하고 인연은 별로 없어 몇 없어요? 살이야 지금 용띠요 서른 두 살 무진세 네, 용띠. 당신하고 이해하고는 상극이 좀 들어. 자, 물론 내 자식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이쁘다가도 믿고, 믿다가도 뭐 좀 안 된 생각은 들지만, 거기서 네, 머물 뿐이다. 네, 네. 친척은 없다. 이 아들하고는 낑겨가고,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 낑겨들면 아빠하고 이 아들은 조금 그래도 연대가 좀 맞아. 네, 네. 자대가 맞고, 네, 네, 네. 언니는 이 아들 놔두면 왠지 화가 난대. 화가 나고, 뭔가 하는 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언니가 따지고 싶고 아니라고 뭐 말하고 싶고 조금 밝히고 싶고 이런 게 있다 그래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쁘만 언니가 마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딱 네. 받아들 때는 아사라리 딱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네, 네, 네. 이 사람 자체가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와닿지가 안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설득이 되지가 안 한다고 내 마음이 네. 앞뒤가 안 맞다고 얘가 네, 하는 네, 얘기나 네, 행동이나 네, 네. 그래서 언니는 자꾸 안 되는 거나 못 되는 것만의 눈에 자꾸 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이성이 있고 본인이 이성이 좀 강한 편이야 기분 봐라도 네. 있으니까 내가 눌러가가 내 성격에 내 마음을 누르고 가는 거지 그냥 뜻없이 뭐 이쁘고 하지는 절대로 안 하다 그래요 근데 조절은 언니가 미워도 미울 때는 많이 내진 않아요 내가 볼 땐 안 돼 네, 네. 굉장히 참을성이 있게 어른스럽게 잘 행동한다 그래요 내 자식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 겉으로는 그렇지만 못마땅한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야 솔직히 말하자면 이성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야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나도 덜 맞는 자식은 있어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많이 나고 그 자식은 부모한테 조금 불효도 하고 엄마 의견이나 잘 안 따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의 사이에도 아들이 절반기 갖고 노름도 있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다 뭔다 하면서 자꾸 우회되는 거 아들이 숨어가 있고 앉아가 있더라도 조금 들춰지잖아 우회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더 기분에 이 사람하고 가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할 수 없어 사는 거지 솔직히 뭐 꼭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신다 그렇지만 내 나이도 먹었고 나도 또 뭐 겪을 거 안 겪을 거 삼판 들판 다 댕겼어 언니는 솔직히 볼 거로 안 볼 거로 다 봤어 그렇게 네. 이 사람 뭐가 마음에 들었냐 옛날에 봤을 때는 착해 비고 내한테 잘하니까 맞습니다 그치? 네. 그것 때문에 선택했잖아 네, 네, 네. 근데 내 팔자가 세서 그러는 거고 첫째는 네, 내 팔자가 그리고 네. 내한테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신발을 신으면 발도 편하고 몸도 편한데 잘못 신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내 약은 꽤 잘못 신었어 결론적으로는 뭐 착하고 못된 거는 그와 그야 아주 법만 아는 거 느낌만 되고 나쁜 짓만 하면 되는 거지 정말 뭐라도 남자답게 남자 일을 하고 가상답게 행동할 때는 그게 더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애교 떨고 여자 값으로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네. 그거 말이야 그거는 생각할 때 내가 철없는 생각에 마음도 다치고 힘들 때 기대고자 하고 나무둥지로 생각하니까 쉬고 간다는 의미란 말이야 이 남자에 대한 색깔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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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 일단 네. 간다고 해갖고 봉합해가 간다면은 원래는 지금 당장은 어떤 수로 딱 헤어져 가지고 서로가 갈라서는 건 없다 해도 2-3년 고비가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아. 올해 내년 내년에 목을 짓든 내후년에 짓든 그럴 수가 많다 하는 거 알고 가셔야 돼 네. 그러고 언니도 첫 결혼에 성공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남자 보고 있으면 이 남자가 언니 만나가 언니의 그런 물 삼고 더 잘 됐겠지 잘 안 돼 치는 죽을 똥 살 똥 노력도 해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못 나비고 네. 네. 언니한테는 이상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네, 네, 네.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든다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그래갖고 요번에 이렇게 폭행 아닌 폭행 같은 것에 대해서 가정폭력으로 제가 신고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좀
관제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게 다 나왔잖아요. 네, 제가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다 나왔잖아요. 네, 네. 점점 더 심할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 힘들지. 외근 나가면 이 남자는 이상하게 남자가 자기 인생을 인생으로 위에 보면 여자는 여자잖아. 모든 거를 한쪽에 치고 쳐줘. 현명한 판단을 잘 못한다고. 이걸로 인해가 망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조금 우회되든 간에. 제가요? 언니 아니 언니가 인해가 망치는 게 아니고 이런 계기나 일로 인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노릇이잖아. 어디 때릴 때가 있다 여자를. 말로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울분이 화가 나갖고 손을 댔답니다. 그렇지.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니까 언제 시작하기가 어렵지 멈추기는 더 어렵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 사람을 설득해 가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이랬다 저랬다고 얘기해줘야 시원하잖아. 힘들다고 나와요 일단은. 맞습니다. 힘들다고 나니까 언니는 지금 한가락의 희망이나 약간의 이제 이 사람을 괜찮으면 자기 입지가 괜찮으면 버리기도 좋아. 헤어지기도 좋고. 그게 아니니까 언니가 괜히 내 때문에 몹쓸 사람 만들고 더 나빠져가고 상황이 안 좋을 때 헤어지는 그가 의리상이지 솔직히. 마음이 애정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뒤돌아 보이는 거지. 그게 길을 봤자 사람이 이성으로 다스리가 가는 게 얼마나 가겠냐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일단은. 하기는 언니가 이리저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금방 재혼하지 마라. 만약에 잘못되면 이 사람하고 내 말대로 잘못되면 재혼하지 마. 저요? 사귀고만 있고 바로 어느 자리에 또 시집가고 면사포 쓰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언니는 네, 그냥 네. 남자친구가 좋고 네, 약간 오빠 같고 네, 네. 도와주면 왔다 갔다 네, 네, 왕래 놓는 게 좋지. 네, 네. 내 거라고 정하는 순간 좀 시끄럽다. 아, 이제 그거 아니면 언니한테는 의심병에 독점환자가 들어오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 이쪽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내가 가물 때문에 그래. 무당이 해먹어도 시원찮아 사주다. 근데 뭐 49까지 견뎌왔는데 의학에는 아깝잖아. 그치? 어찌되든 간에 내 마음에 뜻맞는 데 있으면 한 번씩 의논해갖고 조금 신을 좀 털어주기는 해라고. 그래 가야지 좀 덜하고. 직성바람이 좀 재야지. 의외되든 간에 내가 조금 고집스럽고 내 위주로 가는 것도 의외 보면 직성이야. 내 성격. 그렇죠. 내 직성은 어떨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잘 다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하나 딱 받치면 잘 못 다스려 넘을 때가 많아. 네. 본인이 후회하면서도. 네, 네, 그리고 네. 말도 말은 절대 뱉었을 때 주워 담지 못하니까 언니가 말 주의 좀 하고. 네. 말 화나서 말할 때는 언니가 내 정신이 아니야 반은. 반은 내가 뭔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네, 한마디로 네, 말하는 네,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말을 하되 천천히 하고 네. 뭐 어디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네. 조금 이 말을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한 번 더 덧어보고 그래 실수가 없어. 내 말이 칼날이라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언니는 동기 이신간에 있어도 어릴 때 자랄 때는 귀엽게 자랐다마는 이신간에 있어도 외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돼. 어린 나이부터 세상 풍파를 만나라 그랬어. 지나간 과거는 다 소양은 없어. 그렇지만 점이 안 맞는 날 맞춰보려면 과거도 집어내야 되겠지만 신이 그지.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 잘난 맛에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주변에 끓는데 나는 외로워. 어때 백로가 노는데 흑로가 앉은 꼴이고. 맞습니다. 나는 뭔가 저 사람들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고 뭐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야비한 것 같고 의심스럽고 내 스스로가 왠지 생각이나 이런 게 정신이나 이런 게 조금 남하고 좀 다르게 고매하고 고상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 기분파야. 기분파잖아 언니. 네. 어디가 놀아라 하면 시큰 잘 놀아. 네. 기분파면서 섞여가 놀 때는 내보다 이렇게 연령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아도 미친 척하면 잘 놀아. 네. 그러면서도 또 어떨지 보면 친구나 각별한 사람 있잖아. 내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 언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자초하는 꼴이고 본인이. 위장 조심 좀 해라. 위장이요? 위장 조심 좀 해야 되고. 큰 병은 없다만 언니도 골고루 80이야. 약은 좀 달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지금 계속 약 먹고 있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 무슨 수술 했나? 복막염도 하고 쓸개 수술도 하고 담석 쓸개. 네. 심장 조심도 하거라. 네, 네, 네. 이 장기가 다 약해요 언니는. 이게 다 심맥이야. 병이 심장이 머물면 뭐 심부전이나 뭐 심장에 관련된 거 옳고 네, 네. 뭐 여기가 가면 물론 이제 의학적인 그 병도 있어 있고 원인도 있지만 병이 막 몸속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 신은 생각해라 한다.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약 먹고 다른 사람은 약 먹고 괜찮아. 본인은 칼 대야 된다고. 그가 명도 이어나가는 건 있어.
우회되든 간 작은 칼이든 큰 칼이든 크게는 배에 말 찢는 거고 네, 네. 작게는 뭐 내 시경으로 하는 수술을 네, 얘기하는 거야. 네. 작은 칼 큰 칼을 대야지만 명을 이어가고 본인은 네. 그래서 수술은 작은 칼 큰 칼 태우고 가야 되고 건강수로 볼 때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느냐 좀 필요하고 수면도 약간 얕게 자고 꿈도 많은 편이고 본인은 이제 우회되는 간 수면 패턴도 조금 안 좋아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몸 상태가 조금 늘어졌다가 아팠다가 이거 어디 아픈 건지 모르게 좀 아픈 게 있어. 그러니까 약몸은 좀 덜하고 약반은 그래도 그전 받는다 그래. 그 약의 힘을 많이 빌어가 사는 사람이다. 진짜 약 먹고 자거든요 제가. 수면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해야지 수면제가. 수면제니까 수면 장애가 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 다 가물에서 온다고 가물로. 본인들은 내려온 내력에 한 사람이 아니고 신체를 갖고 있고 이런 줄기라는 두세 대에 걸쳐 왔던 집안이야. 묵은 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나 이 주변에나 뭐 일가 친척이나 이렇게 짚겠지만 네. 본인도 더 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못 알아볼 거 아니냐고. 내려오는 그렇죠. 그 뿌리가 네. 있다. 그걸 잘 성겨야 되고 또 내가 옛날에는 뭐 좀 그러고 할 때는 이런 것도 했겠지 알아보고 했겠는 거는 있겠다만 아직 잘 몰랐고 지나왔고 어느 정도에 정말 38까지는 굉장히 분발을 지나라 했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잠이 들었다마는 아직도 개운케 가는 게 없고 다시 지금 발동하는 운해와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언니는 오늘 내 점수가 맞으면 조용한 날 상담을 다시 오셔야 돼. 언니 좀 조상사에 보고 조상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가고 본인은 돈을 금고에는 많이 못 모아도 쓸 만큼은 여유롭게 돌아간단다 할아버지가. 네. 너는 돈 하지 말고 네. 내 건강 챙기고 네. 또 먹고 나는 돈은 좀 모으고 네. 안 그런 거는 본인을 위해 써래. 그래야 언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네. 언니가 살만한데 윤기가 좀 돌고 네. 재미나게 하고 열심히 산단다. 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되면 월급 받아가 요만큼 쓸 거 빼고 이렇게 해가 재미로 알고 하는 당신은 스트레스가 받아 못 살아. 그러고 그 돈은 딴 놈이 먹어. 그래서 많이 모으지 말라는 거야. 얘 돈을 뺏긴다고. 모아놓으면 모기자가 다른 일이 생겨. 알았지? 네네네. 그리고 금전은 내 남자 안 두면 돈은 여유롭게 돈난다. 언니 도화기도 많다. 도화기는 막 남자한테 바람기가 아니라 남자가 나를 이쁘게 보는 게 도화기야. 홍염살기, 기생사주. 옛날 기생했으면 뭐 크게 몸집하고는 뭐 얼굴은 뭐 그래도 이 사람 매력 있게는 보이는데 크게 뭐 몸매나 봤을 때 썩하니 뭐 내가 남자로 가정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뭐 묘하게 빨리 들어간 게 있다. 그게 도화야. 담벼락에 도화가 피면 나그네가 지나가다 그 도화꽃을 미친 듯이 보는 거야. 정신이 녹이 나가갖고 도화기가 있어. 그리고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들은 절대로 한 사람을 정해가 있으면 파탄이 나. 첫째는 그리고 일신이 궁핍해져. 있는 사람 사주 프로가 살아야지. 옛날 같으면 젊고 뭐 그 연예계 계통으로 나갔으면 연예계 계통 생활을 하든지 네, 그에 관련된 네, 일을 했든지 네. 이러면 도화기가 확 펼쳐져가 인류 도화 생활을 하고 뭐 그거 아니면 남자를 안 정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남자를 딱 이제 남편이라고 안 주지 말고 남친 1 있으면 남친이 이 정도까지 가능해. 이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막 이게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언니 좀 자유롭고 싶잖아. 네, 굉장히 네. 이 아저씨가 네. 어쩐 면에서 우리가 톡 까놓고 말하면 아저씨가 이 애기 결혼 문제로 조금 발단은 됐다마는 네. 표출이 되고 발단은 됐다만 언니가 굉장히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답답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뭐라고 말 표현을 못하고 네, 뭐라고 네. 내놓을 수는 없는데 네, 네. 내 속이 끓었단 말이야. 끓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분화구가 됐단 말이야. 불씨가 되고 그래가 알다 보니까 미래도 없고 뭐도 없고 특히나 또 내가 금전 어려운 거는 언니는 또 내가 버렸으나도 보태가 살아. 그런 점에서 여자로서 굉장히 화끈하고 좋아서 맞아. 근데 다른 여자도 안 그렇거든. 내가 여자인데 나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 틀리지만 대부분의 연령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남자면 남자 가장답게 돈을 벌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이 언니는 깨였어. 근데 언니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사람 하나면 사랑이면 하나를 끌고 갈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이게 저게 모든 가치관에 흔들린다고 볼 수 있어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하고는 아니래. 한 살이라 적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도 충격을 언제 먹어도 먹고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는 것이야. 그래서 누구를 헤어지라 이렇게 권하진 않아야 신령님 앞에서. 네. 그 생각을 언니가 네. 오늘 물으러 왔으니까 이걸 참조해갖고 내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 근데 아마 놀라가도 힘들다고 나오니까 결정은 언니가 하셔요. 네. 그래야지 바른 것 같아요. 네. 오히려든 간에
그렇게 가야 되고, 자수는 크게 지금 나이 막이었지만 자수는 크게 갈 게 없어. 이 남자하고 내가 인연이 다 되면 자동스럽게 100% 그게 될 수가 있나. 이 남편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자손 연이 없어요. 없어. 네. 없어. 당신 애네 가질라 해도 잘 못 가졌고, 돼도 배태가 돼도 쏟아져야 되고, 얘는 잘 안 돼.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보이고. 언니 내가 이 신명의 색깔로 볼 땐 애기 동자도 있고 다 있어. 이 세트가 다 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씩 그래도 자주 하면 집안 들어먹어 안 돼. 가끔씩은 신명풀이를 좀 해줘야 인생이 부드럽게 가요. 못 살진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자갈밭이에요. 그러고 내가 왜 되는가 하는 인간이 좀 덕도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힘들어가 하니까 본인이 현재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은 언니가 하셔. 네.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 신명 사실상 무감을 세야도 무감이라고 알죠. 무감이 뭐예요? 굿을 하던 도중에 손님들한테 어떤 신명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신을 이제 있으면 좀 몸이나 풀으라고. 아, 아무것도 안 쓰고 만신의 복장은 안 해도 예, 잠깐 흔들든지 예, 울든지 뭐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감이에요 그게. 예, 예, 예. 무감 본인 무감 써도 썼어야 돼요. 쓰고 그런 거 해도 신이 너무도 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긴 해. 시시한 무당 당신 좀 안 나와요. 용 이상한 걸 좀 집어요. 어디 가면 이제 겉으로 치지. 왜? 외모 보고. 속기 좋지. 언니 누가 지 카멜론은 있거든. 보기에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끼도 좀 있어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본인은 굉장히 그거 해요. 뭐라 그러노? 강박관념. 원리원치. 강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잘 파악 못해. 그래서 무당도 만신도 얕은 점 치며 점사가 영 엉터리로 나와요. 영 거꾸로 나와요. 본인은. 속내나 이런 게 잘 나와야 되고, 머리 개똥병도 주의해라. 혈압주의도 하고 몸도 날씬한데 왜 혈압도 주의하시라 하노. 모든 게 신경에서 오는 게 절발이란다. 신경신 오늘 내 딱 그걸 내줄게. 결론을 신경신 어떤 일이 해결을 볼 때까지 언니는 쉬고 앉았잖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네. 이사는 생각이 없어. 이사요? 응. 이사는 지금 임대아파트 만기가 이제 올해 10년 LH에서 원래 이혼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때 가면은 섬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사가 약간 비쳐 보였어. 네네. 근데 이게 뜨는 이사가 아니야. 말만 있을 때고 생각만 있는 이사야. 원래는 한 2년 후 2년 정도.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저하고만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결정해야지 그거. 언니가 결정해야지 그거.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마는 섬이라 답답해서 왜 살래. 본인 그거 안 답답하다 가까워. 답답해요 벌써. 네. 눈 뜨면 바다만 보이는데 뭐 할래. 그냥 집에 있기가 싫어요. 일부러 이런 핑계상 나오는 건가 봐. 집에 있는다 해도 집에 일이 잡히겠나. 마음은 딴 데야. 지금 언니가 어떤 결정이 빨리는 안 나요. 그렇게 안 되면 나요. 지금 언니를 네. 지금 들여다보고 네. 어떤 결정을 할까, 언니가 어떤 결정이 나겠노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은 분명히 내가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모호해지고 결론이 안 나. 안 나요. 같긴 해. 천천히 네. 결론을 내려봐요.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들어갔으면 아까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나왔고 한데 그러면 이혼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로 했어요. 이혼 같이 진행해야 되잖아. 제가 이혼서를 냈는데 협의연서 갖고 왔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집 해결하고 나서 그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당분간 유보한다고 얘기해. 예, 그건 예. 당신 찾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금전도 뭐도 언니도 답답하긴 해. 지금 독립하는 것도 네. 좀 솔직히 답답해. 네. 어떡하겠냐. 왜 내가 현명한 결정해야 되고 아웃수 넘긴다고 이렇다 가는 걸로 알고 네. 다시 한번 사람을 지켜보고 보는데 네.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도 안 돼. 죽는 놈 죽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죠. 위에 보면 네. 너무 이 주대가 없고 이 양반 지금 힘든 시기에 왔어.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갑자기 급자식 이 사람을 억지로 끌어낼 시에는
이 사람이 신변에 어떤 화가 닥칠지도 몰라. 그나마 언니를 붙들고 지금 정신을 자기가 차려볼